아무도 못 일어나도 5시입니다. 새벽 5시에는 시작을 해요. 아침을 한 11시? 11시쯤 돼서 먹고 점심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8시, 저녁 8시에 먹었나? 거의. 근데 12시에 올라가서도 먹어야 돼. 안 먹으면 아침에 일을 못 하니까. 이 방앗간 일이 참 그게 가장 곤욕스럽지. 제때 못 먹는 거. 줄을 서, 떡 받으려고 줄을 쓴다고, 해놔라. 원자재. 재료가 좋아야 돼, 재료. 첫째가 재료가 좋아야 되고, 둘째는 뭐, 정성이 들어가야지. 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. 맞아. 문 열고 나가도 돼. 저 쌀이 무슨 쌀인데요? 저거 찹쌀. 여기서부터 이게 찹쌀. 이쪽 있고 찹쌀. 요 안쪽으로. 요거 요 안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는 찹쌀. 저쪽으로는 오대쌀. 이쪽에 오대 맵쌀. 그리고 이쪽에는 찹쌀이에요. 다 양국 거로 들어온 거예요. 요거는 찹쌀. 그 저쪽에 있는 것도 찹쌀. 이번에 다 들어왔어요. 다 양국 거라고요? 예. 어, 진짜요? 백곰마을? 어우, 여기 들어봐. 창이 막 거기.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지.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맛이 나는 거지. 다른 마음 갖고 하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. 그 이제 쌀 씻는 것도 우리 계속 저 물을 저런 식으로 계속 담가 놓는다고. 계속 담가 놓고 여름이고 겨울이고.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소금. 가장 그 다음 이제 원자재가 중요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조미료가 유일하게 소금하고 설탕이잖아. 소금이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. 다 손질을 해서 놨다가 이게 1년 365일 택배 가는 치야 이거.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이 한참 복잡해. 먼저 나가는 거예요. 방법? 안 나가.
이거 올려야 돼. 올려야 돼. 이거 이제 쓰는 거라고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. 우리는 손으로 다 해요. 이렇게 기계야 저게 없고 거의. 그래서 내 손에 아주 굳은 살이 되겠잖아. 그건 뭔데요? 이게 밀에서 나오는 밀랍하고 참기름. 참기름은 방부제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떡을 할 때 이렇게 그러면 떡이 맛있고 시지도 않고 이게 이 밀랍 때문에 오래 가요. 그리고 이거 떡치니까 떡치는 또 시지를 않아요. 이거는 아까 내가 저분한테 얘기했듯이 이건 떡만 할 수 있는 치. 그래갖고 쑥떡하고 또 틀려요. 쑥은 나물이라서 금방 쉬는데 이거는 택배를 보내서 한 3일 집을 못 찾아서 돌아다녀도 쉬지를 않는 이게 이 치떡이에요. 치떡이라는 거. 다 싸서 포장을 다 여기서 일일이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. 딱 맞네? 그럼요. 이렇게 딱 맞아요. 하나 빼먹으면 티가 딱 나요. 그래서 24개가 딱 되는 거예요. 45년. 45년. 찢어봐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지어. 뭐. 어머니가 여기 다니시고 그냥 저도 계속이야. 응, 어머니 다니. 예, 예, 예. 그냥 내 집 같아요. 이렇게 갖다 맺게 놓고 그냥 뭐 일 다 보고 그냥 아주 뭐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. 이거는 50년, 50, 방학간 처음 시작했을 때서부터 있었던 거지. 돼지, 돼, 돼. 나무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? 이게 나무를 쓰면 색이 변해갖고 이게 6.25 때 그 미군 저 식기라고 식기, 미군 식기. 미군들 밥그릇이었었는데 이제 유물로 남는 거지 뭐 이건.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쓰던 칼이라고 아직까지 쓴다고.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한 거는 한 40년 정도에 직접 경영하고 부모님까지 한 거는 한 54, 5년. 노인네들 오시면 막 한 2시간씩 요즘은 이제 그
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전에 오시면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들다가 제품보다 많이 만들어서 그 뭐 커피도 마시고 떡도 잡수시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대세는 어쨌든 택배 누나가 많이 택배로 많이 전국 각지에서 택배 상당히 많이 나가요. 네, 얼렸어요. 이건 무슨 떡 만드는 거예요? 이건 영양떡. 영양떡. 이제는 뭐 손 접을 때가 돼갖고 뭐 후계자가 나오면 더 연구를 하려는가 이제 뭐 우리 자식들이 와서 하지 않는 한 아버님이 세 번 흥하라고 진 삼흥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300일만 하고 건설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을 하다가 기사들이 하도 속색이고 그래서 이제 돼지 키웠었는데 돼지 키우다가 그 불이 나갖고 아주 여기에 주력한 건 한 30년 정도 바짝 매달렸어요. 그 이 삼흥하고 그 부모님이 나한테 아주 정확하게 그 세 번 흥하라 해갖고 사홍으로 과학관을 지신 거예요. 맛있는 정성 드시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.